안녕, 잘 지냈나요? 드디어 돌아온 4월. 1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봄입니다. 봄 알람인 벚꽃을 보러 다니느라 제가 요즘 참 바빴는데 다시 좀 추워지는 날씨를 보니 봄까지는 아마도 한 뼘이 더 남았나 봐요. 여러분은 특히 어떨 때 봄이 왔구나를 느끼세요? 저는 캐즈를 신을 때부터가 되게 봄 같더라고요. 스타킹이 까만색이면 흰 스니커즈가 안 어울리니까 얇은 스타킹을 신을 수 있게 된 그때부터 캐즈를 꺼내서 신거든요. 제가 신발을 좀 험하게 신어서 매년 캐즈를 새로 사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캐즈가 봄의 시작이에요. 이날은 날씨가 정말 따뜻하길래 사놨던 캐즈를 드디어 개시했습니다. 가족끼리 올림픽공원으로 벚꽃을 보러 갔었어요. 밤벚꽃으로 올해 벚꽃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밤에 가보니까 이렇게 수호랑이랑 반다비가 있더라고요. 낮에는 잘 못 봤거든요. 좋은 단어만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열정.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계절마다 공기가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저는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밤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계절마다 다 묘하게 조금씩 다른데 이때 봤던 벚꽃들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가지고 되게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반짝반짝. 벚꽃 같은 멍멍이도 산책을 나왔습니다. 이때 벚꽃이 한창 피기 시작할 때라서 그런지 한쪽은 엄청나게 만개해 있고 한쪽은 아직 초록잎이가 많이 보였어요. 그래도 조용조용 벚꽃 보는 게 좋아서 오래 걸었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이제 진짜 봄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또 거짓말처럼 좀 춥네요. 자세히 봐봐. 아, 저거 UFO 아니라고. 이 바보 멍청아. 자세히 봐봐. UFO 아니야. 저는 24이라 이제 저 따위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옛날엔 참 많이 속았지.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인 됐다 할 수 있죠. 원래 제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굳이 걸어야 되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데 봄만 되면 그렇게 걷고 싶고 나가고 싶고 봄 타는 게 남들 다섯 배로 타는 것 같아요. 봄에 태어나서 그런가? 이런 거랑은 딱히 관련이 없나요? 반대로 겨울이 되면은 집 밖을 나서지 않습니다. 저는 1년 내내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벚꽃을 봤어도 이만큼 좋아했으려나? 벚꽃은 너무 빨리 져서 매년 되게 부족한 느낌이에요. 그쵸? 네, 벚꽃 필 때가 한창 시험기간이었을 텐데 벚꽃 잘 봤나요? 만약에 못 봤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다 봐주세요. 아쉬움이 남는 벚꽃놀이가 아니라 올 한 해 볼 벚꽃을 다 본 기분이 되실 테니까요. 진짜예요. 가족끼리 이렇게 밤바람 느끼면서 벚꽃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벚꽃의 계절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은 날씨가 좋아서 일찍 일어났어요. 엄마랑 같이 석촌호수를 산책하고 저녁쯤엔 친구를 만나러 갔던 날입니다. 제가 석촌호수를 좋아해서 봄만 되면 자주 가요. 지금이 딱 제일 좋을 시기. 아쉽게도 하늘은 조금 흐렸어요. 미세먼지 진짜 눈치 없다. 이때쯤은 진짜 알아서 오지 말았어야지. 엄마랑 손잡고 호수 산책을 조금 하다가 따로따로 헤어집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회기로 가요. 초등학생 때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최근에 연락이 다시 닿아서 저는 핸드폰을 자주 고장내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이라 연락처가 언제나 초기화된 상태거든요. 누가 보고 싶거나 생각나도 연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또 카톡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 친구 추천에도 잘 안 뜨잖아요. 번호가 없으면. 대신 저는 번호를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늘 연락을 기다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친구들이 나중에 하나둘씩 연락 오면 참 반갑더라고요. 지금 제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20개 조금 남는데 나중에 또 친구들이 연락 오면 하나씩 채워야겠죠? 위에 있는 풀 너가 먹어.
나 안 먹을 거야. 진짜 농담인데 먹더라고요. 짜식 편식 안 하네. 잘 컸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벚꽃 보면서 산책합니다. 처음에 카톡 왔을 때 유튜브 잘 보고 있대서 얼마나 놀랐는지. 제 영상 지금 보는 사람 중 옛날에 저와 친구였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줍어서 말 안 하는 거야? 냥냥이 그놈이에요. 와, 어떻게 귀여워. 아. 영상에선 저렇지만 처음엔 완전 친하게 잘해줬어요. 카메라가 쑥스러운 고양인가봐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는 입맛부터 취향까지 저와 정반대로 자랐습니다. 감히 민트초코를 욕하더라고요. 아직 어른들은 멀었다 진짜. 5살 뭔지 알지? 이렇게 내가 내 진작에 보고 있어. 아 그만봐. 야 앞에 사람 있는데 불편도만 보고 있어 왜. 짜식이 말야. 브이로그 찍는 거 너무 보고 싶다고 계속 졸라서 보여주면 그냥 얌전히 보고 있어야지. 계속 미역개처럼 막 두리번거리면서 카메라를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고. 제가 당황하면 얼굴이 짱 빨개지는데 이때도 장난 아니게 빨개져서 아 이거 안 써야겠다 했더니 아 그만 봐. 방수리만 보여준다. 이빨 다시 나온 날이 아니잖아. 임플란트 박아야 오지마 앞으로. 이날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브이로그 언제 나오냐고 자기 만난 거 꼭 넣으라고 영상에 막 자기 나오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렌다면서 완전 독초콘이 됐습니다. 이거는 또 바로 다음날 진짜 저 맨날 나갔어요. 요즘 벚꽃이 피면 사람이 행복한 거 물어먹어 이제 시가. 만족으로 너무 맛있어. 그냥 내 장래희망 맨날 떡볶이 먹는 사람이야. 약간 재력이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건 저랑 현실적인 대화가 아니고 월요일은 조스, 화요일은 심전 이런 꿈과 같은 계획 이야기였는데 당신 너무 현실적이야. 떡볶이를 먹고 한복을 빌리러 갔습니다. 제가 한복 입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당신이 바람마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진짜 반 주먹거리가 사실은 4분의 1 주먹거리. 바람이 너무 불어서 일단 안으로 들어왔는데 고양이 친구가 고양맨 안돼 귀여워 한 말씀 해주시죠 고양맨. 우와 오빠 너무 귀여워. 어떡해? 큰일났다. 뭐 먹어? 그렇구나. 여기 사람들은 밥 챙겨주나봐. 착하다. 고양맨 이름 멋있게 지어줘봐. 바람봐 바람봐. 인물용 렌즈로 바꿀까 우리? 어 근데 좀 멀리 갔을 때 예쁘다. 아 나 한복 예쁘다. 아 좋아. 아 나 지금 가창시험 보면 40점 완전 나올 것 같아. 저 원래 남들 사진 찍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디 가서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하면은 제 무릎부터 멋지게 벌어버립니다. 어디든 일단 꿀꿀 찍어줘요. 저 때도 부탁받고 어찌나 신나던지. 사진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가 아마 13도였을 거예요.
원래 얘랑 저랑 만나서 사진 찍고 놀다 보면은 기본 2시간이 지나가는데 저 때는 너무 추워가지고 둘 다 빨리 어디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루스트 카페라는 곳에 왔어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영화를 모티브로 한 카페입니다. 저는 기억과 시간을 소재로 한 것이면 뭐든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이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안에 꽃은 많이 없었지만 포근한 느낌의 카페였어요. 햇빛도 되게 잘 들고 안에 나오는 음악이 거의 디즈니 OST더라고요. 완전 취향이라 다음에 익선동을 가게 되면 또 방문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이스 초코가 없더라고요. 내 거가 아닌가? 아 맞잖아 내 거. 내 거거든. 이거 저희 이거 손 보호대가 없어가지고 위에 자르시면 주신대요. 제가 이만큼 밀었거든요. 네. 이게 밀크티예요? 네. 그럼 있죠. 이거 조금 달 수도 있어요. 제가 아가페 시럽 좀 많이 넣었는데. 네, 괜찮아요. 담궈줘야 돼. 감사합니다. 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추워 죽어도 아이스인데 이땐 정말 그러면 죽을 것 같아서 핫 선택. 달달한 게 없고 전부 티 메뉴라서 시럽 많이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와우. 아 맛있겠다. 고덕. 어떻게 이렇게? 너 손 다쳤어? 어디? 가운데 손가락 빨개. 이거 원래 있는 형태야. 아 진짜? 여기 코에도 형태 있잖아. 이것도 싸웠어? 상대방은 아직도 못 일어났지? 언니 나 이거 내가 초점이 안 맞아 너네 잘 가운데가 그래서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왼쪽에만 이렇게 돼 있다? 왼쪽이 더 안 맞는 거야 포인트야 포인트 마들렌 하나 더 사먹을까봐 그렇게 맛있어? 약간 취향이야 역시 마들렌이다 내 거 절반 나눠 먹자 싫어 나 초코는 싫어해 자식이 주면 먹어야지 피 같은 초코빵을 떼줬는데 이때 계속 여기 있고 싶었어요 밖이 너무 황량하고 추워가지고 이날 했던 스타일링은 조만간 영상으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채니가 예쁘게 잘 찍어줘서 흡족하네요 저의 예쁜 척을 만들어준 친구 제가 카메라가 아직도 조금 어색해서 매번 우물쭈물하는데 그때마다 얼굴 좀만 돌려봐 눈 조금만 감아봐 하면서 주문해줍니다 매번 찍으면서 와 예쁘다 이러면은 사실 짱 신나가지고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데 웃으면 또 웃지 말라고 표정 유지하라고 해가지고 심신의 냉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춥고 피곤해서 이날은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또 그 바로 다음날 어디냐고요? 경복궁이요 봄만 되면 제 체력은 200% 아니 300% 일단 만나면 밥부터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화나니까요 원래 한복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때가 되게 겨울 날씨여서 전 자신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칼바람을 맞을 자신이 그래서 2주 뒤에 한복 입기로 변경했습니다 오늘의 친구들은 불만제로처럼 저를 찍어줍니다 친구들이 저를 되게 많이 찍어준다 했잖아요 이 친구들은 찍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찍어놔요 언제 찍어놨지? 보면서 저도 매번 놀랍니다 아 우리 점점 연기소문 같이 돼 어떡해 야 대역적인 모드야 지금 아 반역군 이제 매화 있는데 갈까? 가자 가자 아 이거 매워 있는데 진짜 여기 나중에 카메라를 확인해보면 저도 모르는 저 자신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때는 친구들 사진 찍어주려고 나갔던 거라 저는 좀 편하게 입고 나갔어요 꽃 있는 데마다 친구들 세워놓고 코트를 벗겨서 사진 찍었습니다 원래 코트 입고 사진 찍으면 잘 안 나와요 춥다고 해도 벗어 임마 하고 찍어가지고 그날 찍은 사진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난 안 벗었지 추우니까 아 바람이 이렇게 부네 눈을 못 뜨겠다 눈을 못 뜨겠다고 했는데도 절대 끝이 않고 계속 찍어요 벚꽃인 줄 알았는데 얘는 앵도나무래요
친구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선물로 사다 준 제주 캔들. 아까워서 아직도 관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언니가 알려준 건데 젤리 캔들은 꼭 캔들 워머로 해야 돼요. 친구가 제주도 다녀와서 캔들을 선물해줬어요. 이게 제 거예요. 하지만 뭐 모르죠. 가져간 놈이 임자이니까 내게 다 제 거가 될 수도 있고. 냉정한 자식 같으니. 뭔가 어깨 미녀다, 어깨 미녀. 직관이야, 어깨. 그냥 같아. 여기는 여기 앉아. 갈색 노란 게 사실 안에 보면 거북이도 있어. 날씨가 나가면 그 소리 안 나와. 진짜 카페 안에 있으니까 기억이 왜곡된 게 맞습니다. 바람 소리가 점점 볼륨을 높이면서 있어요. 친구들과 일찍 헤어진 다음 저는 또 벚꽃을 보러 갑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절인데요. 가끔 가면 마음이 편해져서 좋아요. 이렇게 조용히 풍경 소리 울리는 게 진짜 좋거든요. 깊은 산으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깊은 산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어디를 가면 대부분 길을 잃기 때문에 산행은 아직 꿈도 못 꿔요. 조난객이 될까봐. 대충 나무 껍질들과 이름 모를 열매들을 털어내고 앉아서 위에 있는 벚꽃을 봅니다. 풍경 소리 들리죠? 꽃이 되게 화려하고 예쁜 데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벚꽃 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요? 벚꽃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평소에 생각 없이 다니던 평범한 길도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여기도 평소에는 그냥 시골 절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꼭 책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돼요. 벚꽃만 있으면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편의점 가는 길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그때는 엄청 예뻐 보이지 않나요? 너무 일찍 뜨지만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예쁜 벚꽃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스쳐 지나가는 길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좀 춥다. 해질 때까지 벚꽃을 봤으니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은 마지막 벚꽃놀이의 날이에요. 벚꽃과 며칠 같이 안 한 것 같지만 어느새 질 때가 됐더라고요. 해가 질 때 벚꽃을 다시 한번 찍고 싶어서 조금 늦은 오후에 집을 나옵니다. 저는 이 근처 살아요. 버스 타고 맨날 지나가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찍으러 왔어요. 아, 여기 사세요? 저는 저기요. 제가 말했던 동네에서 가장 예쁜 벚꽃. 같이 사진을 찍으러 온 모르는 할아버지와 친구가 돼서 동네 또 어디가 벚꽃이 예쁜지 여기는 몇 시에 가장 예쁜지를 얘기했어요. 곧 그분은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다른 곳을 찍으러 가셨습니다. 저도 자전거나 배워볼까요? 카메라를 들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조금 멋있어 보였어요. 시작을 올림픽공원에서 했으니까 끝도 올림픽공원으로 해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매년 여의도 한강에서 벚꽃을 꼭 봤는데 올해는 여의도에서 벚꽃을 못 봤네요. 여의도에서 늘 보던 친구들을 바빠가지고 내년에는 꼭 만나야지. 오리솜사탕 사먹기로 약속했었거든요. 밤에 보는 풍경이랑 낮에 보는 풍경들이 참 많이 다르죠. 저는 공기는 밤공기가 더 좋은데 풍경은 이렇게 밝을 때가 더 좋아요. 이때는 벚꽃잎 지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찍으러 갔는데 바람이 안 불어요. 정말 지나치게 평온한 벚꽃나무. 벚꽃이 피어있는 걸 본 사람 많아도
벚꽃이 지는 장면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걸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게 이날이후로 감기에 걸려서 밖에 못 나갔어요. 이 다음날 바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불어서 벚꽃 비가 내렸다는데 하지만 벚꽃은 내년에도 피니까 내년에 꼭 찍을래요. 올림픽공원은 엄청 자주 와서 여기서는 저 절대 길 안 잃어요. 멋있으라고 강조하는 거니까 감탄해주세요. 좋아하는 벚꽃나무 아래 피크닉 매트를 깔고 올라오면서 목말라가지고 물도 한 병 떴어요. 올려다 본 벚꽃. 정점하면 아닌데 정말 바람이 하나도 안 불죠. 평소에는 벚꽃이 오래 펴있으면 좋겠다, 안 떨어지면 좋겠다 하고 매번 빌어도 빨리빨리 떨어지던데 이때는 아무리 빌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가끔 새들이 쪼을 때나 한 입, 두 입씩 떨어졌습니다. 망했다 진짜. 저는 오늘 바람 많이 불어서 벚꽃이 다 떨어질 줄 알고 온 거거든요. 근데 벚꽃이 진짜 안 떨어지네. 벚꽃 막 떨어지는 거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올해 벚꽃은 예상보다 오래가네요. 슬퍼서 깡생수를 마셔보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뭐 어때요? 바람이 안 불어서 오래오래 벚꽃을 보고 있을 수 있던 걸로 됐죠 뭐. 올해는 작년보다 벚꽃이 더 오래 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노래를 혼자 들으면서 놀았습니다. 이때 들었던 노래는 투안경의 봄 타는 소년. 사랑하면 언제나 봄이죠 라는 가사를 좋아해요. 잔잔한 노래를 좋아하는데 봄이 되면 그런 종류의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좀 행복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벚꽃이 조금씩 지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는 2주 내내 벚꽃을 보는 게 소원입니다. 벚꽃이 피는 지방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 찍어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을까? 진짜 좋다. 여러분은 올해 벚꽃 잘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년 이맘때쯤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빠서 벚꽃놀이 못 갔어요. 속상해요. 거든요. 근데 벚꽃은 사람 들뜨게 하는데 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벚꽃을 놀러가서 볼 수도 있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학교 가거나 학원 가거나 출근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모르는 길을 지나치면서 길에 있는 벚꽃은 다들 봤을 거예요. 그럼 그게 올해 본 벚꽃 중 제일 예쁜 벚꽃입니다. 제가 진짜 완전 벚꽃 대장, 벚꽃 장인으로서 말하는 건데 저는 제일 자주 보는 곳에 핀 벚꽃이 최고로 예쁘다고 생각해요. 중학생 때는 하굣길에 벚꽃이 있던 길이 제일 예쁘고 좋았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고등학생 때도 역시 그랬고 익숙한 길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벚꽃이 제일 좋은 벚꽃 같아요. 저는 해야 될 일이 많거나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보는 벚꽃은 나중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벚꽃을 보러 다녔지만 제일 예쁜 건 동네 친구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길가의 벚꽃이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예뻤죠? 내년에는 여러분도 저도 더 예쁜 벚꽃을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즈 필름은 여기서 끝. 오늘도 만나러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진짜 안녕.
잘 자요.